인명수색이나 화재 현장 등 소방활동에서 드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. 최근에는 고화질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붙이는 방식인 3D 매핑을 통해 지형과 건물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구조 작전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박원 기자입니다. 순환사고 현장 수색 작전에 앞서 소방대원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.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어떻게 인력을 투입할 건지 미리 조율하는 겁니다. 이때 다 같이 보는 화면은 소방 드론으로 촬영한 3D 매핑. 수색 장소를 정해 드론으로 일정 고도에서 고화질의 사진을 수백 장 촬영에 붙여놓은 걸 활용하는 겁니다. 그동안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지형을 알아볼 땐 화질이 깨져 세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지만 높은 화질로 살펴보면 훨씬 수색이 용이합니다. 실종자의 이제 그 인상착이나 그런 이 복장 같은 것도 깨지지 않고 확실하게 이제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드론으로 빠르게 매핑을 실시해서 그 일대를 정밀 수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충북소방본부는 360도 돌리면서 확대까지 가능한 이 매핑 자료를 사용한 이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. 도내 269개소 주요 건물이나 사고 발생 위험지 등은 미리 매핑을 해 자료를 쌓아두고 전국 최초로 119 종합 상황실에서도 바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. 기존에는 그 신고자로부터의 전해오는 그런 단편적인 음성이라든지 영상 통화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. 지난주 진천의 한 식품 공장에서 실시한 도상 훈련 때도 3D 매핑을 사용한 결과 과거 상황판으로 작전을 짜는 것보다 소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됐습니다. 매핑부터 의약품 전달, 화재 감시, 인명수색 등 소방 드론은 이제 119의 필수품이 됐습니다. CJB 박원입니다.